여러분, 오늘 하루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하루 종일 아침부터 비가 왔습니다. 어두운 하늘 가운데 우리 마음이 혹시 어두웠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나 이 밤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엘 비키의 칼빈주의고요. 이 책이 정말 두꺼운 책인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아마 한 2주에서 3주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칼빈주의, 조엘 비키 칼빈주의가 다 끝나고, 말씀드린 대로 후에는 아마 10월 중순부터는, 우리 존 오웬의 그, 청교도 신학자죠. 청교도 황태자라고도 불리는 이존 오웬의, 책을 가지고, 또 아주 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칼빈주의 조엘비키 칼빈주의 오늘 나눌 페이지는요 607페이지고 주제는 칼빈주의 윤리입니다. 칼빈주의 윤리. 원래 이전에 노동과 정치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노동과 정치 부분을 좀 넘깁니다. 왜냐면 좀더 본질적인 것으로 그냥 바로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제 존 오웬 책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좀 넘겼고요. 오늘 칼빈주의 윤리라는 주제인데 오늘 이 내용은 참으로 본질적인 내용이고 참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초기 종교 개혁자들은 윤리라는 단어와 교리라는 단어를 분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리와 삶을 하나로 봤던 거예요. 윤리라는 것은 즉 삶인데 교리와 삶을 하나로 봤기 때문에 교리와 윤리를 따로 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성경적 교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기초이자 근원이고 거룩한 삶은 건전한 교리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윤리적 훈련은 그 시초부터 신앙 고백서와 요리 문답서와 설교와 본문들을 포함한 여러 모든 종류의 교리적 교훈을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인간의 도덕적 행실을 신적 계시로 가르쳤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위대한 진리들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존 칼빈이 직접 윤리학에 대해 가르치거나 논문을 쓴 것이 아님에도 칼빈의 교훈이 개혁주의 윤리 전통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칼빈의 윤리학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바로 신정론, 즉 하나님 중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정론이라는 말은 신학적 용어인데 세상에 악이, 악과 범죄들이 넘쳐나는 데 있어서,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기독교적 방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악에 대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변호하는 것. 이런 학문을, 또 이런 사상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칼빈의 윤리학을 설명할 때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이 신정론인데, 즉 하나님 중심이라는 단어인데 왜 신정론이 하나님 중심이냐면 칼빈이 세운 모든 개혁주의의 근간은 하나님 중심, 신분주의예요. 그리고 그 신분주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만 세상의 악에 대해서 악과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어떻게 풀지 해답이 보이게 되기 때문에 이 칼빈주의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 즉 신분주의다. 그리고 그것이 신정론과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중심성이란 칼빈주의와 관련된 모든 것을 특정짓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실재와 역사와 존재의 시작과 진행과 마지막을 결정합니다. 만물의 목적이며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요,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아니라 그것이 인본주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 그것이 신본주의고 그것이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 소요리 문답에서는 1문에서 인간의 창조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라고 명한 것이죠. 하나님의 광대한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찬미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 영광으로써 올려드리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이 칼빈주의 윤리의 심장이라면, 자, 이 신정론, 또 칼빈주의 윤리의 심장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그러면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유니온 크라이스트는 그 심장의 혈관이라고 할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믿음과 거듭남에 관련된 성령의 역사심과 함께 시작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 신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고 그분의 살아있는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 백성 안에 내주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설교와 성례를 통한 복음으로 그들을 양육하십니다. 그러므로 칭의와 송화는 칼빈주의 윤리학의 모든 것을 떠받치는 기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복음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에요. 아까 제가 구원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구원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찬양, 찬미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회복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형상은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역을 통해 가장 완전하게 드러나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라고 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신자들은 그들의 창조주의 형상과 그들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으로 새롭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지성이죠. 그리고 의와 의는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죠. 그리고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죠. 이것으로 우리가 이 거룩으로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분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범을 따르는 것이 바로 칼빈주의 윤리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는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로부터 흘러나오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 이거 성화죠. 이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은 중생과 회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하는 삶은 성화다. 네,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모습을 띠게 될 것입니다. 자기 부정이죠. 신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핍박과 고난, 특히 복음을 위한 시험을 참고 인내할 때 그의 자아와 죄에 대하여 매일 죽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네. 오래 참는 것은 성령의 열매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육체의 죽음이 존재의 마지막이 아니며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에 신자들은 이런 이중적인 비전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비전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비전이 있다. 그래서 이중적 비전이라고죠.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할 미래의 복된 삶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더욱이 신자들은 그들의 순종에 뒤따르는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믿음과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참된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들이 생각하는 사고, 가치관,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고, 오히려 크리스찬들은 더, 뭐랄까, 재미없는 삶,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좀 피곤한 삶, 미련한 삶, 답답한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자연인들은 내세적인 신앙관이 없기 때문에 현세가 전부예요. 보이는 게 다다. 이거 유물론이고 자연주의 사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느껴지는 감정이나 보여지는 물질, 그것에 자신의 모든 가치를 투영합니다. 예, 그게 전부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유격적이고 세상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전혀 달라요. 네, 가치와 본질을 보이는 것이나 물질에 두지 않고 내면적인 것이나 또 내세적인 것에 분명히 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원리는 결국 성령의 은혜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자, 칼빈주의 윤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지위와 소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신자들의 제사함을 가져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만큼이나 중대한 것으로서 그분의 구속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들의 본래적 소명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은혜는 본성을 대체하거나 보완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성은 이미 부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 본성, 이 육적인 본성을 대체하거나 좀 보완해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개혁주의 윤리는 하나님의 종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신자의 청지기적 소명을 실행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절제와 자유를 통해 절제와 자유입니다. 남용이 아니고 절제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율법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 균형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절제와 자유를 통해 피조물과 그 선물들을 올바르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서 절제가 필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에 존재하는 무절제한 열정과 욕망으로 인해 죄가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거듭난 사람들도 여전히 육적인 소욕 가운데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죄와 싸워야 되는 이유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죄를 억제하고 또한 절제해야 되는 이유가 이 죄가 계속해서 누룩이 부풀리듯 우리 안에서 죄의 속성들을 키워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죽이고 죄를 경계하는 것이 신자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죠. 우리가 절제하지 않는다면 이 죄가 피조세계의 아름다움을 오용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한 것인데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은 넘어서죠. 그 선한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죄덩어리로 만들었다 라는 거예요. 신자들은 또한 피조세계의 선물을 향유하되 우리는 향유할 수는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먹지 못할 음식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절제하지 못하면 거기서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러한 만족을 통해 우리는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겸손히 인내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소중한 자산이며, 칼빈의 말을 빌리자면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무지하다면, 이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무지가 있다면, 양심이 두려움에 떨고 혼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아는 지식, 그 바른 지식에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 이것이 없다면 혼란이죠. 마음속에 항상 두려움이 있고 혼란이 있고 그렇게 빠집니다. 자유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주에 비켜 이렇게 말해요.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와 정죄로부터 신자를 해방시킨 데서 말미암은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양심의 자유. 둘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에 있어서 재소환이나 심판의 두려움 없는 이제 자녀로서의 자유. 그리고 셋째는 개인적인 욕망과 사치를 즐기는 대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기 위해 피조세계와 선물을 사용할 자유가 있다. 그래서 이 자유는 다시 한번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양심의 자유가 있었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에 있어서 심판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자유가 있었고요. 나아가서 이 자유를 욕망과 사치를 즐기는 대신 자원하는 심정으로 이웃에게 사랑과 어떤 섬김을 주는 그 자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이 부분까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의 표준입니다. 자, 율법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아침마다 요즘에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합니다. 우리가 묵상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율법은 결코 무섭거나 우리를 얽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절절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율법이죠. 이 하나님의 율법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의 표준이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완전한 의를 계시하죠. 율법은 전제적이거나 변덕스럽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서 기원되었으며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거룩과 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됩니다. 율법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모든 인간의 양심 속에서 선과 악을 증거함으로써 그 권위를 행사합니다. 정의와 평등과 도덕적 원리조차 그것이 올바로 해석되고 이해되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특별 계시의 빛이 필요로 합니다. 이 말씀 되게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의, 평등, 이런 도덕적 원리조차도 그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 계시, 말씀의 빛, 그 조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른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선악 판단에 주체가 되지만 결코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는 자들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성으로 타락한 본성은 항상 가변적입니다. 이렇게 변해요. 항상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서는 우리는 바른 선과 옳고 그름, 평등, 자유, 도덕적인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거나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자, 타락한 죄인들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명의 어떤 부분도 올바로 이해하거나 순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세 가지 종류로 계시되죠. 의식법이 있고 사법법, 그 다음에 도덕법입니다. 이것은 구원 역사의 발전에 따른 구분입니다. 했는데 십계명을 예를 들면 의식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사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의, 제사,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방법. 그리고 사법법은 이제 어떤 법률, 그 다음에 생활, 이거에 관련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활과 그 법률에 관한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도덕법. 이것은 양심에 관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 율법이 의식법, 그러니까 제의, 제사법이나 아니면 사법법, 이 행정법이라고도 하죠. 예, 이것은 폐기, 폐기라는 말보다는 이것은 이제 이것은 사라졌죠. 그러나 이제 아직도 남아 있는 양심의 법, 즉 도덕법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우리 개혁주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께서는 이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이것을 성취하십니다. 우선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수행하셨고 이것이 무슨 순종이죠? 능동적 순종이에요, 이거. 이거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 능동적 순종을 통한 의의를 우리가 전가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의 약속을 실현시키셨죠. 예,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수동적 순종이 있어요. 이두 가지 의, 이중 전가를 통해서 우리가 또 구원을 얻는 원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율법은 이중 전가를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이거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우리에게 두 가지가 와서 이중 전가라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가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온다 해서 이걸 이중전가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는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충만한 목적에 의해서 도달을 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신자들에게 모든 성경적 법규와 의무의 뿌리와 본질은 구제의 위격과 사역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신자의 삶의 기초이자 근원이며 표준이 되십니다. 했어요. 자, 칼빈주의 윤리는 또한 하나님의 율법의 세 가지 역할을 제시합니다. 첫째, 율법은 고삐와 재갈처럼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악함을 제어합니다. 예,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쵸? 둘째, 율법은 거울처럼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은 지도처럼 구속받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길로 인도합니다. 역사를 통해 개혁주의 윤리는 신자들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율법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율법 해석자입니다. 그렇죠? 산상수훈 설교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의의 범위를 재정립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향한 율법을 자신의 의로 바꾸셨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다른 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자신의 사랑으로 율법의 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석가들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바탕으로 이러한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칙을 이끌어냅니다. 첫째, 오직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다. 네, 이거 능동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외형적인 율법 준수에 만족하지 않으시기에, 이게 중요하죠? 십계명은 반드시 영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오늘날 사회법이나 제의법, 제사법 이렇게 지켜지는 것은 아니나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내용, 그리고 도덕적인 속성 이런 것들은 여전히 존속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에서 우리의 마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 율법에서. 같은 원리로 이 율법이 신약에 어떻게 적용되고 나눠야 될지를 우리는 이 마음, 내적인 원리에서 찾아 들어가면 그 방법을 알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둘째, 부정적인 명령은 긍정적인 요구를 포함하며 그 반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각각의 계명은 반드시 제휴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특별한 죄의 언급은 그와 관계된 죄의 종류와 관련시켜야 합니다. 좀 어렵지만, 이제 각각의 계명들을 제휴법은 뭐냐면, 비유법 중에 하나인데, 작은 걸 통해서 큰 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비유하는 것을 이제 제휴법이라고 하는데 이 계명은 그러니까 어떤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걸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기적을 보여주신 건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었듯이, 이제 율법 자체, 우리가 오늘 아침에 율법을 또 배웠잖아요. 계속해서 배우는데, 안식년 개념이나, 빚진 자의 탕감이나 이런 것이 단지 그 도덕적이거나 사회적인 율법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리키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안식, 그 안에서의, 평강,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해석한다. 이것을 이제 제유적 해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넷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계명들이 우리 이웃들에 대한 계명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네, 아멘. 다섯째, 모든 계명의 출발점과 목적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 하나님의 율법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침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과 뜻과 힘을 다한 사랑을 찾으십니다. 더욱이 칼빈주의 윤리는 우리 이웃을 위한 사랑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기인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필연적으로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을 낳는다고 주장함으로써 십계명의 두 돌판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핵심 주제고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개혁주의, 신본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필연적으로 이웃사랑을 낳는다. 주권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을 위한 사랑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기인해서 나온다. 같은 말인 거예요. 예. 이렇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신분주의, 개혁주의의 윤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에 개혁주의 윤리를 한번더 살펴보고 남은 부분을 그 다음에 이제 송영 부분, 우리가 하나님께 씨앗 찬미와 영적인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면서 한 2주 내지 3주 정도 더 가면 진짜 이 칼빈주의, 조엘비키 칼빈주의 끝이 나고요. 그때까지 또 우리가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말씀처럼 윤리와 교리는 분리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삶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결코 기독교는 안고 없는 찐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진정한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수단인 말씀 묵상과 기도로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우리 마음이 혹시 이 하나님의 윤리 가운데 사랑의 실천 가운데 잘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면 더욱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십시오. 제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